꽁꽁 얼어야 되니까 엄동설한과 같은 환경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일간의 특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떤지, 장점과 단점, 특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이라는 기운은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 고향인 오행이기도 합니다. 가을의 기운을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금일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경금일간을 군인경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호함, 냉철함, 차가움, 이제 성과, 그리고 벌, 이제 상벌이 확실한,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런 모습들을 금일간의 특징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것이 이 가을의 기운인데, 가을의 기운은 봄, 여름에 나무를 잘 키워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잘 만드는 걸 뜻해요. 근데 열매를 만들려면은 모든 열매를 다 키울 수는 없어요. 쭉정리도 있고, 어디 터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곧이 잘 키울 만한 아주 가치가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가을의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잘못된 것을 치워낸다. 어긋난 것들을 가려낸다. 그래서 군인 경찰,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안과 관련된 거, 치료와 관련된 거, 뭐, 우리가 아군, 적군도 가려내야 되고 병균도 가려내야 되고 하듯이요. 우리의 건강을 마치 우리가 육신에서는 편관처럼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서 핵심 가치를 잘 만들고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갑게, 단호하게, 냉철하게 판단력이 중요한 시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핵심 가치를 잘 만드는 것이 경금일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켜야 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지적하고, 괴롭히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관과 같은 모습들을 또 내포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겠죠? 내가 가진 힘을 자격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나쁘다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누가 따릅니까? 권위가 안 쓰지 않습니까? 령이 안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합당한 자격이나 허가를 득하고 사람들을 옳고 곱게 만들고 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나를 먼저 안 만들었어. 수신제가를 안 하고 치국편천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자제하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이 경금일간의 특징이에요. 왜? 칼든 장군과 같으니까. 그러면 이힘 있는 것을,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쓰려면 이걸 자제해서 내가 실력화 만들고 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이걸 자제 안 하고 그냥 막 쓰면은 그걸 깡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군인 경찰이 될 것인지, 네 멋대로 힘이 그냥 뻗치는 대로 하는 깡패와 같은 무뢰배가 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경금은 가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을이라는 것은 먼저 잘 씨를 뿌려서 자라게 보살피고 키우고 꽃을 피우게 하는 그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봄, 여름이라고 하는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훈련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열매와 가치가 생기고 그걸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고생이 따른다. 준비 과정이 길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넘고 견디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경금일간은 선고후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고생이 많을수록 더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에게 막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훗날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일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있는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싫다. 나는 그냥 한 번에 성공하고 싶고 단번에 이루고 싶고 빨리 도달하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룰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러면 욕심 부려서 내가 만들어서 성과를 내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뺏어서 오려고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를 일으키게 되겠죠. 내가 상처를 견뎌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 뺏어올 것인지 이러한 이 차이가 바로 이 생화극제라는 것으로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경금일간은 어떻게 해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라. 그리고 이 과정이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밑바탕,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일간 여러분 아주 군인경찰처럼 단호하기도 하고 화끈하기도 하고 매끄끄름이 명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냉철하게 무자르듯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너무 좀 지나치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제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이 경금일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유로운 마음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단호함과 냉철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좋은 일로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빼앗고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훈련시키고 더 크게 크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교관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우선 나를 먼저 자제를 해야 된다. 어렸을 때의 고생을 내가 탓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경금일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금일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단번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좀 자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과정과 연습, 훈련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지인이 나의 연인이 경금일간이라면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해주고 아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단호함과 철저함과 이런 실용성과 판단력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겪었던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신금일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신금일간은 시기상으로 이 경금이라는 거의 다음 단계를 뜻해요. 경금 때 나를 막 열심히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가치화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가치가 바로 신금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 완제품과 같다. 핵심 가치가 이렇게 하나로 응축된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할 때 신금일간과 을목일간을 비교를 해요. 이 둘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일간들이긴데 을목은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막 따뜻한 기운으로 확대하고 커나가게 하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펼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뜻해요. 신금일간은 펼쳐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응축시키고 함축하고 핵심화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가치를 이렇게 하나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금일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펼쳐야 돼요? 응축해야 돼요? 응축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추운 기운으로 꽁꽁 얼려가지고 핵심 가치를 더 작게, 더 핵심적으로, 더 높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추운 기운입니다. 한겨울의 얼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핵심 가치가 단단하게 뭉친 것을 뜻해요. 근데 춥지 않고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가치가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희미희미해지고 이게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신금일간은 꽁꽁 얼어야 되니까 엄동설한과 같은 환경에서 추위를 견뎌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객지라던가 외부 난처하고 힘들고 험난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나의 가치를 더 핵심화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이러한 환경은 나를 가치화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수록, 냉혹할수록 나의 가치가 훗날 더 길게, 오래도록 더 깊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함, 따뜻함, 게으름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 내 가치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 거품처럼 날아가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묵묵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금일간은 약간 애노인네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완성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질도 좋죠. 능력도 있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것을 다 피우기 힘들잖아요. 애노인네 같다는 소리를 흔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처리된 모습과도 같죠.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게 바로 신금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가치가 다 모여 있으니까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막 옛날에는 이런 표현, 신금은 면도날이다, 면도칼과 같다, 막 이렇게 차갑고 막 냉철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동선화를 내가 나를 딱 세워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쭉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느슨하게 있다가는 얼어 죽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민하게 각을, 촉을 세워가지고 쭉 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낯설고 난처하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된다. 그 환경이 나를 더 빛나게 해주고 오래가게 이끌 것이다. 쉽지는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신금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들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분들이 바로 또 신금일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안전한 것 추구하고 편안한 것 추구하면 안 되겠죠. 낯설고 힘든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묵묵히 나의 가치를 끝까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상까지, 내 후대까지 전수해주고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갖기 위해 우리가 힘든 겨울이라는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신금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라도 따뜻한 태양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의 가치와 나의 노력이 훗날 더 크게 쓰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앞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이제 일간에 대한 의미를 전적으로 모든 사주를 그냥 다 하나로 보면 안 되겠죠. 아, 이러한 특성이나 특징이 있겠구나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신금일간이라도 경금일간이라도 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경금은 더 아마 이런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봄, 여름에 태어난 경신금 일간은 이러한 성향이 조금 약하게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서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일간별 운세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